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 35도까지 올랐고요. 강릉은 밤사이 최저 기온 30도 안팎 머문 가운데 낮 기온은 무려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온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낮 시간대 외출 피하시고 수분과 염분을 잘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 정도 또.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심한 무더위와 열대야 이어지면서 서울 대전 35도, 대구 광주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 낮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고향 낮기온 35도, 경기 동부 지역 2035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기온은 34도를 웃돌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앞바다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또 서해상과 남해상 곳곳에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